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제가 얼마 전에 푸켓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물고기도 엄청 많이 보고 똠양꿍도 또 좋아해가지고 제가 1일 똠양꿍 했더니 몸에서 똠양꿍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망고도 잔뜩 먹었고요. 네, 오랜만에 가니까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푸켓 다녀온 김에 제가 뽕 뽑은 쇼핑 아이템들 쫙 다 하울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살펴보러 가볼까요? 뿅! 우선 제가 부츠에서 산 것들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예, 태국에 가면 타이레놀 사라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제가 직접 사보니까 진짜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선 10정에 3,500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100정에 4,500원입니다. 가격 차이 실화냐? 저도 생리통이나 이 두통 이럴 때는 자주 쓰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를 해봤고요. 타이레놀 좀 자주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갔을 때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 갔다 라고 하면 또 타이걸밤을 빼놓을 수 없죠. 이거는 젤 형태로 된 건데 넥앤숄더 라고 해서 목이랑 어깨에 이렇게 발라주는 형태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거나 좀 무리를 하고 나면 어깨에 이런 목 쪽이 좀 당기는 편이라서 파스를 쓰고 싶은데 제가 파스를 붙이면 항상 알러지 같은 게 나더라고요. 뭐 접촉성 피부염 같은 거라는데 아무튼 저는 파스를 좀 쓰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타이거밤을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어? 이건 알러지가 없더라고요. 진짜 접촉성 피부염이 맞았나봐요. 이거는 가렵지도 않고 시원하고 최고. 여름에 아주 잘 쓸 것 같고 사실 이게 한국에도 수입이 돼서 여러분 올리브영에서도 구매 가능한 거 아시죠? 하지만 현지가 훨씬 싸다는 거. 이게 50g인데 제가 한 6,000원 선에 산 것 같은데 이게 한국에서는 세일을 해도 한 10,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동남아 여행 가셨을 때 구매하시는 게 이득이라는 거. 요거는 부츠나 드럭스토어 가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선물용으로도 좋고 세일도 자주 하니까 추천 추천.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한입니다. 요 한은 태국의 좀 럭셔리한 스파 브랜드인데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엄청 비싸고 직구해야 되는 제품들도 많고요. 여러분 이게 핸드 세니타이저, 이게 손 소독제인데 요거 한국에서 구매를 할라 치면 직구하면 약 3만원. 이 손소독제가 3만원이 이게 말이냐고요. 사지 말라는 거지. 한국에 아직 공식 수입이 안 돼서 뭐 이거는 팔지도 않아요. 근데 사용감이 가볍고 향도 유니크하고 고급짐의 끝판왕? 솔직히 저는 정말 아로마 테라피 브랜드 중에서는 특히 동남아에서는 이 한이 탑 오브 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산 향이 유즈 앤 베티버라고 유즈 앤 베르티버 향이에요. 이 베티버는 제가 찾아보니까 적도 지역에서 재배되는 식물인데 뭐 베티베르? 베티버? 라고 한다고 해요. 예, 이 식물이 이완작용이 있어서 뭐 스트레스, 불면증, 뭐 우울증 이런 데도 사용이 되고 특히 이 호르몬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PMS가 있으신 분들한테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걸 떠나서 일단 향이 너무 고급지고 이 한국에서 흔히 맡을 수 없는 향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완전 마음에 들었다. 엄청나게 비싼 스파에서 마사지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실제로도 동남아의 고급 스파들이 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만약에 현지에 가서 구매를 하시면 선물용으로도 강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요거 구하기가 힘들고 또 현지에서 구매를 하시면 10,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은 태국의 고급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대부분 입점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디 오일 스프레이예요. 이게 한국에서 직구를 하면 한 병에 약 12만원? 제가 태국에서 바트로 산 거를 환전해보니까 9만원 좀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비싸기는 해요. 물론 비싼데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손소독제랑 같은 향인 유즈앤 베티버 향으로 바디오일을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소라님 유튜브 영상에서 보고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화이트 티앤 카멜리아입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화이트 티앤 카멜리아가 정말 우아한 동백꽃 향? 왜 추천을 하시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품이 딱 뿌려서 바르면 싹 스며들어요. 이게 뭔가 번들거리는 느낌이 거의 없고 그냥 이렇게 스며들어서 나중에는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 정도로 흡수력이 빠르고 사용감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일단 향도 은은하게 굉장히 오래가서 저는 요즘은 로션을 바르는 것보다 이걸 뿌리는 걸 선호를 할 정도로 잘 아껴 쓰는 제품이에요. 정말 비싸가지고 많이 사지도 못하고 곱게 분사되고 이렇게 문질러주기만 하면 흡수가 빨리 되니까 좀 번들거리거나 뭐 미끌 끈적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사실 바디오일 스프레이를 더 사려고 했던 이유가
향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점점 유니크한 향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하고 뭔가 어디선가 맡아본 향들? 근데 한은 이 향마다 유니크함이 있어요. 특히 태국이나 동남아만의 특징들이 잘 담겨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유명해지려나? 아무튼 뭐 이 두 가지는 정말 너무너무 제가 만족하는 향이고요. 특히 이 유즈앤 베티버는 더더욱 안 알려져 있는 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알고 싶은 향이다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소울 향이에요. 다음은 또 다른 향기 브랜드인데요. 또 요거 빼놓을 수 없죠. 퓨리퓨리 판퓨리. 요게 또 태국의 다른 유명한 아로마 스파 브랜드인데요. 여러분 태국 뭐 백화점 이런 데 가시면 판퓨리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브랜드는 뭐 홈 프레그런스나 인테리어 제품들로도 유명해요. 그리고 또 현지에서 좀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저는 안다만 세일즈 향의 룸 스프레이를 구매했고요. 안다만 세일즈라는 향이 그린티, 베르가못, 샌달우드, 뭐 넌맥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요것도 역시 이 고급진 동남아 리조트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동남아에 있지 않아도 집에서 방콕 분위기 낭낭하게 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망고 한입까지 해주면 집에서 여름나기 삽가님? 그리고 왜 룸스프레이냐면 이 이유가 있어요. 가성비가 진짜 좋습니다. 제가 이게 쭉 찾아봤어요. 근데 디퓨저나 홈프레그런스 제품들이 판퓨리가 좀 비싸요. 제가 예전에 방콕 출장 갔을 때 판퓨리 디퓨저를 샀었는데 그때는 그냥 못 모르고 샀어요. 향이 좋아서. 근데 가격도 비싸지만 집에서 쓰다보면 아니 뭐 출퇴근하고 집에 없는 시간도 많은데 디퓨저는 항상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2-3개월 지나니까 향도 잘 안 나고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캔들도 하나에 6-7만 원대예요. 꽤 비싸고 또 이게 여행을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가방에 자리 차지 많이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크기도 작고 휴대하기도 좋아서 뭐 선물용으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향기를 사서 모으기에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도 이 판퓨리 매장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현대백화점에 있다고 했나? 아무튼 들은 것 같은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판퓨리도 그렇고 이 한도 그렇고 태국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다 입점이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태국의 여성청결제가 유명한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트나 드럭스토어에 가시면 여성청결제가 생각보다 종류도 되게 많고 완전 저렴합니다. 제가 부츠에서 이거 150ml짜리인데 5,000원에 샀습니다. 엄청나죠? 진짜 진짜 저렴하고 여러분 가시면은 이건 비나이스라는 브랜드예요. 근데 비나이스하고 락타시드라는 브랜드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락타시드는 제가 구매하진 않았는데 그것도 가성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드럭스토어에서 1+1으로 5,000원이었나 6,000원에 팔았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땅 파서 장사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저렴했고 근데 락타시드는 제가 구매하지 않은 이유 는 오로지 디자인 때문이었어요. 병뚜껑처럼 마개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하다 보면 좀 셀 것 같기도 하고 금방 고장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나이스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엑스트라 센시티브 타입이라고 해서 정말 정말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분도 프랑스산 미네랄 워터 그리고 당아오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은은하게 향기도 나고요. 이 성분 자체가 알러지 프리 성분들을 사용했다고 해요. 당연히 약산성 제품이고 또 워낙에 예민한 피부 전용 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써보시면 이게 젤 타입인데 물을 묻혀서 이렇게 문지르면 잔잔한 거품들이 잔잔바리 거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제품이에요. 타입마다 성분 구성도 좀 다르고 향기도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걸로 사길 되게 잘한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도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현지에서 좀 필요하다 하시면 드럭스토어에 가셔서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섬유 스프레이인데요. 이것도 제가 유튜버 소라님 영상에서 보고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스프링 마그놀리아라는 향이고 얘는 선라이즈 키스입니다. 네, 선라이즈 키스가 저한테는 좀 달달 상큼한 향이라서 취향이 맞았고요. 여기 보시면 영어로 Quick Wrinkle Releaser Spray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뿌리면 뭐 향기도 나지만 좀 즉각적으로 주름을 제거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뭐 이걸 뿌린다고 해서 그냥 주름이 펴지냐 그거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짝 노동이 필요한데 우리 좀 여행할 때 가끔씩 옷 주름을 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옷에 사정없이 뿌려주세요. 촥촥촥촥. 일단 그냥 막 뿌려요. 다리미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드라이기 있죠? 그냥 드라이기로 살짝 거리를 떼서 조져줍니다. 뿌린 거랑 안 뿌리고 드라이기 한 거랑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요거를 뿌리고 드라이기를 하면 좀 주름이 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펴져서 좀 놀랐고 이 사정없이 막 뿌리면 처음엔 향이 강하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뿌린 직후에는 향이 좀 진하다고 느껴지는데 드라이를 확 해주고 나면 뭔가 뽀송뽀송한 섬유유연제 향 같은 것만 남아요. 굉장히 은은해서 그냥 이렇게 옷에
하고 냄새를 맡아야 향기가 나는 정도? 특히 이 선라이즈 키스가 저는 딱 뿌렸을 때 뭔가 은은하다, 꽃향기? 살냄새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용량에 비해서 가격도 되게 착하고 마트에 가시면 대부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가성비 최고입니다. 강추! 요거는 제가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하길래 구매를 해봤는데요. 요게 Royal Detoxification Foot Patch, 그러니까 해독 풋패치예요. 아무래도 오래 걸어다니면 발이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좀 여행 다니다가 쓸 것 같아서 구매를 몇 개를 해봤는데 요건 남아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한 4개 들었겠지 뭐 이러고 구매를 했는데 이게 10개 들었어요. 10개 들었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20바트를 주고 샀으니까 한 4,000원? 왜 이렇게 싸지? 싶었는데 세일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풋패치가 세일을 되게 자주 한다고 해요. 세일할 때 쇼핑하시면 가성비도 좋고 요거는 뭐 간단히 선물용으로도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또 태국 쇼핑하면 뭐다? 티다! 특히 저는 이 타이 밀크티에 환장환장 대환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성비하면 네스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라임 아이스티도 제가 추천을 받아서 사봤습니다.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고 그냥 아이스티랑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좀 오래 마셔도 덜 물리는 느낌? 그래서 이 한 봉지씩 구매를 해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태국에 가면 현지 컵라면을 먹어보는 게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세상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추천할 거 두 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서 4가지 먹어봤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요 두 개가 가장 제 입맛에 맞았고요. 좀 한국인 입맛에 맞는 컵라면이랄까? 요거는 마마 인스턴트 컵누들 치킨 그린 커리 맛이고요. 요거는 퀵 누들이라는 건데 셋이라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칠리 똠양꿍 맛 컵라면입니다. 저는 요거 푸켓 정신론에서 샀는데 네, 요거 이제 구매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릴 게 있어요. 거기 마트에 라면 코너가 있잖아요. 갔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카트를 다 끌고 와서 컵라면을 그냥 다 쓸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듣기에는 중국 분들이신 것 같았는데 그분들이 또 스케일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컵라면을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카트에 이렇게 넣어서 가시더라고요. 컵라면 매대가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어요. 컵라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고 싶어도 제품이 없어요. 그래도 막 저는 이게 태국어로 써져 있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그 사이에 다 가져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커리도 딱 한 세트 남아있었고요. 다행히도 이거는 되게 인기 상품이라 그런지 물량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제품이었습니다. 푸켓에서 여러분 싸게 좀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 컵라면 코너 가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제가 푸켓에서 산 아주 잡다한 것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가 푸켓에서 비비크림도 굉장히 많이 써보고 선크림도 많이 써보고 그래서 조만간에 좀 비교 리뷰 영상들도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또 나만의 태국 쇼핑 아이템이 있다, 나만 알고 싶은 것들인데 알려주겠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갔을 때는 그것까지 쓰러 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그때까지 안녕!